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굴김치 20kg를 담으려고 합니다. 잡쌀 풀을 끓여야 되는데요. 잡쌀 가루를 가지고 풀을 끓여보겠습니다. 물을 2L를 끓이고 있습니다. 잡쌀 가루를요, 두 종이컵을 넣어주겠습니다. 따로 볼에다가 두 종이컵 넣고요. 물을 지금 500ml를 또 넣습니다. 이러면 물은 총 2.5L가 되거든요.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끓는 물에다 넣어서 풀을 끓여주거든요. 빨리 잘 풀어줘야 돼요. 끓고 있거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오늘 양념은요, 찹쌀풀만 끓이고 나머지는요, 요거는 팽이버섯 말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마 한 줌, 건새우 100g, 북어 한 300g 정도만 갈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섯, 다시마, 북어, 건새우를 모두 넣고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아버리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버섯도 마저 넣고 갈고요. 한 번에 안 갈리니까 몇 번에 갈아야 되거든요. 천연 조미료 만들 때도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마타리 버섯도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말리고요. 이 바삭 말려야지 이렇게 잘 갈려지거든요. 눅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표고버섯 먹다가 또 남은 것 말려놓은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넣어서 갈아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아무 버섯 종류나 있으면 다 갈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갈아놨으니까 마늘이랑 배와 양파를 갈겠습니다. 마늘은 1kg고요. 생강은 제가 깎아놓은 걸 샀는데요. 150g입니다. 그리고 그게 배는 큰 거 두 개, 양파는 중간 거 한 개. 저것도 갈아주겠습니다. 생강은 먼저 갈아주겠습니다. 생강은 좀 이렇게 잘라서요. 배나 이렇게 양파 같이 물기 많은 거 같이 넣어서 갈아도 됩니다. 또 물 500ml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마늘은 좀 대충 갈아도 되는데요. 생강은 좀 곱게 갈으셔야 됩니다. 생강은 곱게 갈았고요. 그냥은 잘 안 갈리거든요. 물을 좀 넣어주고요. 여기도 물기 많은 배를 같이 넣어서 갈아주겠습니다. 청각을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길게 이렇게 제가 뭉쳐서 김밥처럼 길게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자, 이거를 살짝 얼린 다음에 이렇게 썰면은 아주 잘 썰립니다. 잘 썰리고 해서 이거를요, 우리 구독자님 주신 힌트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많이 얼리시면 안 되고 조금 덜 얼리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 잘 썰릴 정도로 해놓으면은 입자가 좀 곱게 잘 썰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 여기다가 모든 재료를 넣고요.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육젓을 넣는데요. 육젓. 액젓보다는 육젓이 더 맛있어서 저는 육젓을 좋아하는데요. 육젓 없으시면 액젓 쓰셔도 돼요. 종이컵 4컵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았는 거를 다 넣고 같이 섞어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황태하고 건새우는 꼭 이렇게 갈아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천연 조미료거든요. 그냥 이대로 섞어 놓겠습니다. 새우젓이거든요.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냉동실에 넣어놔도 이런 식으로 이게 짜기 때문에 많이 꽁꽁 안 얼고 떠질 수 있거든요. 냉동실에 보관 중인 새우젓이지만 이렇게 한 컵을 더 넣겠습니다. 바로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얼추 이제 간이 다 맞아진 것 같습니다. 통깨를 지금 저는 한 2컵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 이제 다 해놓고요. 이제 덮어놓고 우선에 무랑 또 넣을 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굴은 제가 미리 굴 보관법 영상을 찍으면서 씻어서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무채도 좀 넣고요. 또 쪽파도 넣고 미나리 또
갓을 열려고 했는데 갓을 사러 갔는데요. 이제 김장철이 끝났다고 해서 갓을 안 갖다 놓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못 구해서 저는 열무 한 단 사왔습니다. 열무를 넣겠습니다. 갓 대신에. 그러니까 속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물이 많이 생겨서 좋지 않거든요. 속은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무는 저는 이렇게 반 개만 넣겠습니다. 무를요, 먼저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무를, 채를 다 썬 다음에요. 이 무는 한 반 개인데요. 한 600g 정도 됩니다. 먼저요, 무에다가 자, 소금이거든요. 자, 한 스푼 반 정도 넣고요. 자, 이렇게 놔둡니다. 이게 물은 좀 생겨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물이 생기면 이렇게 따라 버려도 되고요. 절인 배추가 이제 도착했거든요. 싱싱한 상태로 담고 싶으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물이 좀 고여있는 곳은 좀 더 절여졌고 위쪽은 덜 절여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절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박스를 뒤집어서 반나절이라도 좀 놔두시면 골고루 잘 절여지거든요. 저는 반나절을 뒤집어 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쪽이었거든요.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잘 절여졌습니다. 반 잘라서 바구니에다 담아두면 돼요. 위쪽은 이미 물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바구니에다가 자, 이렇게 반 잘라서 물기를 마저 빼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물기가 별로 없지만은요. 아래쪽에는 물기가 많거든요. 김장은 보통 반나절 이상은 물기를 빼야 되거든요. 절인 배추를 사시면은 씻을 필요도 없고 바로 이런 식으로 물기만 빼서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물기가 이렇게 많은 배추는 다른 바구니에다가 따로 담아서요. 또 4시간 이상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배추가 포장되어 온 비닐을 깔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무가 좀 썰어졌거든요. 근데 밑에 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도 같이 넣고요. 굴은 제가 굴 씻어서 보관법 하는 걸 영상을 만들어서 씻고 나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굴 씻고 담고 하는 거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은 이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갓 대신에 열무를 썼습니다. 갓이 있으신 분들은 갓을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발라놓고는 자, 이걸 바르겠습니다. 이걸 바르실 때 이쪽 다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저절로 다 되거든요. 어차피 물 생기고 하면 다 발려집니다. 골고루. 자, 이런 식으로 바르겠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잘 바르셔야 돼요. 양념이 골고루 발려져 있으면은요, 이제 아까 묻혀놨던 거를 이렇게 사이사이 넣으면서 꼼꼼하게 다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배추 매칸 건너 이렇게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굴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굴은 따로 양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몇 개씩 담아 놓으시면 돼요. 굴은 한 배추 요거 한쪽에 한 네다섯 개씩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굴은요, 싱싱할 때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큰 통은 아닌데요. 한 두 포기 반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게 3통 나왔습니다. 저는 김장을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설 쉬고 한 번. 11월 달에 20kg, 설 쉬고 20kg 하는데요. 설 쉬고 나면 절임 배추가 이제 다 들어갈 때거든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문해서 그때 설 쉬고 담은 김치는요, 여름까지 먹을 수 있는 김치거든요. 맛있는 굴김치 다 됐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